같습니다. 자, 오늘도 개가 놀래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4월이 다 끝났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노동 고용 문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참 할 말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답을 찾긴 또 그 대신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난으로 인한 이 청년들의 고독사가 지난해 코로나 이후에 특히 고용 불안으로 인한 20대 여성의 자살 폭증 이런 뉴스들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볼 때마다 과연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해야 할까 하는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두가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 사회에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청년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분도 실제로 그 나이에 지금 계시니까 어떻게 심각성을 느끼고 계신지 솔직하게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진성 편집장께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먼저 통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통계청의 올해 초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에 따르면은 청년층의 취업 무경험자가 2019년보다 15%가 늘어났어요. 네. 코로나 이후에 4만 명이 급증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보다 1.5배의 수치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성장 시대에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웠는데 네. 이제 이게 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사태가 악화된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월에만 20대 여성이 12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12만 명.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치인데 이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이 분석을 하기를 우리 사회가 핵심 인력을 남성 노동자가 하고 이제 보조 인력을 여성이 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불필요하면 언제든 빼도 되는 잉여 인력처럼 존재를 했고 이런 일자리가 여성들에게 많이 배당이 됐고 이런 서비스 업종이 주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가장 빨리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였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층의 어떤 일자리 그리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 취약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양재 활동가께서? 네, 제 주변에서도 사실 뭐 정규직 노동이라기보다는 뭐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그쵸. 근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동료들이 많았는데요. 뭐 코로나 이후에 이들이 임금 꺾기를 당해서 뭐 오늘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거나 그런 걸 임금 꺾기라고 네. 그러는군요. 네. 네. 중간에 이제 원래 정해진 노동 시간에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집에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험들 혹은 뭐 아르바이트 하던 공간에서 해고당하는 경험들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은 면접들을 겪으면서 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매우 짧은 기간제 취업만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기회가 굉장히 적은 맞아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요즘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있다. 보도가 나온 걸 한번 본 적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더 노력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냉소이기도 하고 뭐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은 바보가 되는 혹은 뭐 일을 하는 것이 되게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것이 비웃음을 사는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가난이나 빈곤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는 쉽게 뭐 나 벼락거지야 이런 식으로 조롱할 수 있는 이런 혐오와 몰이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일을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하도 주변에 다른 것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으니까 노동 의욕이 좀 사라진다 그럴까? 뭐 그거는 뭐 청년층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근데 취업 자체가 지금 이제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일자리의 수가 늘어나도 저임금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취업했다고 또 직업 가졌다고 뭐 모든 문제가 또 해결이 될까? 맞아요. 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의 문제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죠. 안전성, 급여 이런 여러 조건들이 일자리에는 같이 있는 거잖아요. 고려할 사항들이. 뭐 워라벨까지 뭐 포함을 한다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떤 거를 중요하게들 생각하시는지 청년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진성
시작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최근에 15년이나 이런 경향을 보면 이제 안정성이 이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전에는 상대적으로는 저임금이라고 여겨져서 이제 기피했던 이제 공무원이라거나 네, 교사직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비율이 쏠리고 있는 것처럼 위세대까지만 해도 좀 비교적 이직이 자유로웠고 정년이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졌고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20대 노동자들도 얼마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소위 말하는 내 회사처럼 생각해라 뭐 이런 중인의식 같은 것도 당연히 기대하기 힘들어졌죠. 네, 회사에서 나를 이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재활동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 이제 어떤 그 정직하게 일을 해서 보상을 받겠다는 신뢰도 훼손이 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급여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기울어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그 주식 같은 경우로 이제 약간 보충하려고 하는 이렇게 급여는 적어도 다른 거로 보충하면 되니까 투트랙으로 이제 가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양재활동가는 직장이 평생 나를 먹여 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나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고민은 또 따로 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참 요즘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고, 저도 되게 아 내가 40살까지 살았을 때에도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 뭔가 그래도 30대쯤이 되면 내가 안정적으로 무언가의 수입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런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는 되게 굉장히 오래 일을 해야 하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한국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곧 내 몸이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굉장히 빨리 깨달으셨네 이런 것들. 그러게요. 뭔가 되게 일을 한다는 것 혹은 내가 끊임없이 내가 아닌 존재로서 어떤 공간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들이 되게 외롭거나 어려울 때가 많았고 그래서 나를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주 오랫동안 뭔가 나의 지향이나 가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 두 분은 진짜 놀라운 분들인데요. 저는 직장이 나를 벌어먹여 살리지 않는다는 거를 50대가 넘어서야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것도 뭐 깨달은 것까지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얘기하시니까 생각해보는 거고 몸과 영혼이 나를 지키는 게 직장생활에서 어렵다는 것도 거의 50이 넘어서 그만큼 시대가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인 것도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 또 자아실현은 따로 한다. 직장은 돈을 벌고 따로 한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면서 엔잡러 뭐서 여러 가지 직업들을 병행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뭐 양재활동가? 뭔가 이렇게 쉼 없이 사실 일을 하고 나서 사람이 좀 쉬어야 되는데 8시간이면 많이 일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일들이 다 뭔가 내가 나답지 않게 그냥 죽어가는 시간들이고 그 일들 이후에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전 되게 인간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는데 사실 제 주변의 엔잡러들은 자아실현을 위해서보단 돈이 없어서 돈을 더 벌어야 돼서 더 사실은 솔직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되게 비자발적인 엔잡러들이 많았고 또 대학가 길을 걷다 보면 배달 노동을 위해서 이제 가방이나 뭐 바이크를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이제 분단위로 초단위로 쪼개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정규직 주 40시간 노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복지 시스템이 이런 파편화 되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아직 미흡함이 많다라는 고민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편집자. 요즘이 아무래도 엔잡러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양상이 있어요. 이렇게 자아를 찾고 싶어하는 약간 자아 탐색형이 있고 그리고 또 프리랜서로서는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하는 생계형도 있고 엔잡러. 그리고 이제 자기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직업이 이제 파생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맥락에 따라서 이제 욕망이나 의도나 기대치가 달라서 한 그룹으로 사실 묶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양상을 밀레니엄 L 세대의 어떤 흥미롭고
되게 뭐 재기발랄한 기행, 유행 이런 걸로 소비할 게 아니라 사실은 왜 이렇게까지 파편화된 노동을 해야 하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엔잠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노동주체라는 인식이 좀 사회적으로 미비한 거예요. 짧게 짧게 일을 하고 이 아, 일들이 그렇죠. 예, 파편화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어떤 것들을 노동을 사용하는 측에서 이제 상당히 저임금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보험 같은 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선에서 좀 이거를 후려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임금으로 후려치면서 이 사람들을 노동주체로 대우하지 않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네. 그러네요. 네. 어디까지나 예. 부업이잖아. 약간 이런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네. 네. 참 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엔잠러가 뭐 보도 나온 것처럼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 부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히 더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얘기 이준성 편집장께서 앞에서 해주셔서 네. 사회적 약자 노동이 그 안에서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걸 이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텐데 앞으로 근데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면서 없어지는 직종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그쪽 분이 더 두드러지게 숫자가 좀 늘어나고 많아지고 그렇죠. 그들의 어려움도 지금 이제 조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변화되는 코로나 이후에 좀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죠. 좀 핵심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배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2021년에 통계청이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이 3년간 6배 이상 커졌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되게 이 배달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달 노동의 직종을 종사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 노동이 여전히 근로기준법상의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하는 노동이라는 점이 되게 큰 고민이 듭니다. 네. 지난 3년간 청년 산재 사망 중 44%가 배달이라고 하고 이들이 노동자라기보단 특수고용직으로 1인 사업자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어서 예. 이 배달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회사가 노동자의 부상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1인 사업자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최저임금 수준보다 배달료가 더 낮은 문제 혹은 뭐 최근에는 배달 어플에서 평점이나 수락률이 더 좋은 배달 기사한테 더 많은 배달 기회를 주는 알고리즘 이런 차별적인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문제들도 되게 있는 것 같고 이 배달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들에서도 노동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도가 나가고 있어서 관심들은 가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신 거 봐서 조금 확장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노동으로 인한 계층 격차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벌어졌잖아요. 예. 네, 그래서 대기업에서 원격 근무와 유급 휴가를 준다는 기사 밑에 댓글이 그때 공감을 많이 받았던 댓글이 이왕 노비라면 역시 부잣집 노비가 낫다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전문 기술 직종의 노동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임금도 높고 코로나 19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신 어떤 배달이나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굉장히 과중이에요. 지금 너무 과중한데 이게 지금 사실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별 개인에게 기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비스 직종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케이스인데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앱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래서 네. 배달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웹툰 작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 완전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참고 사례가 없는 새로운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막 속수무책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보고 지금까지의 노동 구조가 어떻게 무엇 위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래서 현실과 어떤 괴리가 있는지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지금 너무 빠르게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하니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모두가 지금 생각이 지금 잘 모이고 있지는 않은데 네. 앞서 얘기해 주신 노동 주체로서의 그런 것도 좀 희박해진 것 같고 어쨌든 이 변화되는 것 속에서 권리 보호 이들의 다양한 노동 형태에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마련이 서로 돼야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되는지
일단은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표준 계약이 없고 예, 사회보험 가입 문제도 있어요. 교육 혼란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고 이게 왜 그러냐고 보니까 지금의 노동법이 한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가정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재보호법을 판단하는 전속성의 최소 기준에 부합을 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118시간씩 일하면서 118시간. 예, 120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하는데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뭐 엔잠러 이런 식으로 지금 현실에 파편화된 노동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하는 네 있는 분들.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법은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엄연히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네, 그래서 변화된 노동 시장의 특성을 기존 노동법이 담아내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예, 현실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이제 지금 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많아지고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예. 약 46만 명 정도가 플랫폼 노동을 명. 하고 있다고 지금 얼마 전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전체 취업자의 9.3%입니다. 아 이거 그렇군요. 네. 퍼센트로도 상당히 좀 높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양지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뭐 배달 어플을 통해서든 업무 지시를 받는데 노동권은 소외되어 있어서 사실상 프리랜서가 아닌데 프리랜서고 사장님이 아닌데 사장님인 이런 상황들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도 사장님이 생각하고요. 네. 했을 때 좀 이 배달 산업과 관련된 노조인 라이더 유니온, 라이더들의 노조인 라이더 네네. 유니온에서는 뭐 안전 배달료 이런 최저임금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최소 배달료를 도입을 하라거나 혹은 뭐 배달 대행 사업을 등록제를 도입을 해서 이 사업체 차원에서 뭐 산재를 안 든다거나 이런 다양한 불법들을 저지를 때 이걸 좀 규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혹은 뭐 아까 말한 이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꿔야 된다. 뭐 혹은 뭐 플랫폼 갑질 규제라고 해서 뭐 배달료를 인하하거나 뭐 일부러 구역을 쪼개는 이런 방식의 일방적인 근무 조건을 변경하지 말아야 된다. 일방적으로 근무 조건 변경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좀 제가 최근에 좀 의미 있게 봤던 기사는 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네네.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에 대한 법률안을 의결해서 이제 가사노동자 흔히 뭐 가사 도우미라거나 등하교 도우미 이런 거 등하원 있죠? 도우미 이런 예. 어떤 노동자분들이 지금부터 좀 국민연금 직장 가입이나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최저임금 적용 등의 어떤 노동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의결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뭐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혹은 뭐 업무 지시를 받는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좀 노동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고 좀 다만 고용 종류는 너무너무 다양해지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기존의 고용 관련 제도들이 모든 고용 형태에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이 많이 드는 것 같고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네. 사실은 고용 중심의 복지 제도들을 더 섬세하게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기본소득이든 보편적인 사회권이나 경제권 보장 제도들을 조금 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속에는 이제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아 드려야 될 그렇죠. 거냐, 업무 지시를 받으면 그걸 노동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냐,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개념에서부터 해서 고용의 형태, 고용 제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근본적인 개념에서부터 하나씩 다시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들을 지금 두 분이 계속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 다 지금 일반적인 형태의 노동자가 아니세요. 그렇다면 자기의 문제에서부터 이제 더 문제를 끌어내 보자면 어떤 고충과 고민을 가장 크게 느끼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있는 현장은 좀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이들에게 이런 인권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들인데요. 네. 이런 일들은 보통 돈을 벌 것을 기대하고 활동을 하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생계를 이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활동가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전망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생계비 유지에 대한 고민들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뭐 기자
의견을 통해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 어떤 뭐 인권에 대한 교육안을 만드는 것, 이런 과정들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일정한 형태의 노동이라면 사실 이 노동에 대한 존중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가치 생산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소멸되고 있고, 또 데이터, 이런 데이터나 디지털 환경들 속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되게 다양한 가치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 그럼 이 가치를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문제가 사실 프리랜서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인데, 프리랜서는 수입이 발생할 때 원천 징수는 되는데 이게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까 돈을 한번 벌면은 그게 다음 해도 똑같이 번다고 추산이 돼요.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회성 계약을 하거나 단기간 용역 계약을 맺어서 한 뒤에 해지가 되면 그 소득이 없는. 근데 프리랜서가 따로 해촉 증명서를 떼서 신고하지 않으면 그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추산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부과가 돼요. 이걸 조정하려면 일일이 프리랜서가 일했던 기관에 해촉 증명서를 부탁을 해서 떼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번거롭고 프리랜서들이 해마다 12월에 전쟁을 벌이는 이유기도 해요. 연락하면 담당자 막 퇴사했고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사람 이런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할 때 와, 돈을 버는 거는 귀신같이 찾아오면서 왜 우리가 수입이 없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일일이 다 해가면서 증명해야 되느냐. 민간 이런 보험사들이 그러는 것까지는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 정의당의 장영 의원이 이제 사업자가 용역 계약을 종료를 신고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을 발의를 했어요. 이걸 좀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게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사실 2019년 국세청 기준 이런 프리랜서 같은 비임금 노동자가 600만 명을 넘는데도 6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일이 이런 식으로 본인이 600만 명이 그러면 그 달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걸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서류를 다 받아야 되고. 보험공단도 그 일이 장난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현행 제도가 임금 노동자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컴퓨터가 발달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데이터 처리가 잘 되는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일일이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생기고. 그럼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건 이제 지금 진행 중이어가지고 저 오매불망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야,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존의 노동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계속 변화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저희가 다 돼가기 때문에 이 얘기 오늘 노동에 관한 청년 노동에 관한 얘기는 하다 보니까 이게 세대별로도 할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만 듣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절 로 저희가 다음 주까지 청년 노동의 문제, 이게 가장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서 한 주 더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끝으로 한 말씀씩 얘기하면서 맥이 좀 빠지시나요? 양재활동에서 대안은 없고 문제만 많고. 저도 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서 요즘 특히나 많이 피로감과 불안감을 토로하는 주제들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제 친구가 최근에 낸 책에서 편의점에서 야간 노동 해봐라, 노동이 신선하단 말이 나오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책이 있거든요. 집이 아니라 방에 삽니다라는 신민주 작가님의 에세이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한 건, 뭔가 노동이 존엄한 게 아니라 인간이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성이라는 게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당신은 훌륭한 노동자입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다라고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들은 열정을 가져야지, 열정페이를 받고 일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일 자체가 되게 뭔가 자아실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지점들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사실은 고용주가 없거나 각자 다르더라도 좀 불안정하고 비정규직
인 노동 속에서 미래를 찾기 어렵다는 게 지금의 청년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문제들. 있는 것 같고 네. 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지나진 기간제 일자리 몇몇을 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권이나 소득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진성 편집장께서. 이번에 이제 미국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를 심상정 의원이 연기 노동자라고 취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 노동자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노동자고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노동은 신성하지도 천박하지도 않다는 것, 이런 노동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간과 노동 참 중요한 문제죠.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똑똑똑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개가놀래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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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